아, 논문 쓰라고 자꾸 메일 오는데. 다음 주 금요일까지던데. 이번 1학기 논문 마감일이 다음 주 금요일까지더라고요. 11일까지. 안 써. 네, 평생 수료로 남죠, 뭐. 수료로 사는 것도 별로 사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좀 의미 있지 않을까요? 수료인 채로 살아가기. 수료인의 삶 궁금해하지 않을까? 졸업자보다 수료자가 더 적을 거 아니야. 수료인은 근데 대학생으로 쳐주나? 졸업유예 느낌인 건가? 아, 그런가? 저 근데 일단 수료를 하니까 학교에 대한 긴장감이 완전 제로라 가지고 뭐 재적을 당해도 그냥 그러시던가 약간 이런 느낌? 논문 왜 쓰는 거냐고요? 논문이 사실 그거죠. 내가 지금 4년간 학부 생활 동안 뭘 배웠는가. 나의 어떤 연구 저거를 쓰는 거죠. 학생으로서 학부 생활의 꽃이죠. 뭐, 쓰고 싶다는 그 의지가 전혀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쓰고 못 써.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롤을 전혀 할줄 모르는 사람한테 야, 너 플레 가. 이러고 그냥 랜겜 딱 던져주는 거야. 하기도 싫은데 할 수도 없어.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뭔가 목에 칼이 들어와야 쓰려고 3번 정도 생각할까 말까 그 정도고, 그렇지 않은 이상 쓰지 않을 거예요. 에이징 커브 와서 공부생도 아니고 졸업생도 아닌 남이생인 건가요? 그쵸. 약간 중간생. 그 졸업과 대학과 사회에 낀생. 이렇게 맨날 끼냐고요? 저는 좀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끼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도 그 쇼파와 쇼파 사이에 그 이렇게 생긴 쇼파. 이거 뭐 어몽어스 같네, 이렇게. 어몽어스 아닙니다. 쇼파입니다. 화난 어몽어스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쇼파가 두 개가 있었는데, 여기에 이렇게 껴있는 걸 좋아했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기 딱 깨거든요? 이러고 있는 걸 좋아했어. 그래서 집에 혼자 있으면은 여기 들어가서 혼자 이렇게 껴있었어요. 되게 뭔가 안정감이 든다? 기분이 좋다? 여기 껴있으면은? 좋더라고요. 이런 거좀 많지 않나요? 약간 잼민이 때또 좋아했던 거는, 이거는 진짜 공감이다. 이거는 많이 했을걸요? 김밥. 이렇게 이불 돌돌 말아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뒹굴뒹굴 하는 거. 맞아. 이렇게 침대가 있고, 여기가 이제 벽이야. 그럼 여기에 이 잠깐 틈에 손을 이렇게 넣어요. 손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벽과 침대의 압박을 손을 넣고 느껴. 그 상태로 그냥 가만히 있어. 뭔가 안정감 들어.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 사람의 어떤 본능 같은 그런 거? 나 그리고 그것도 좋아했다. 트렁크 있잖아요. 승용차 트렁크에 들어가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거. 큰 차트렁크 말고 그냥 보통 승용차, 4인용 승용차 트렁크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거. 근데 더울 때는 안 돼. 너무 뜨거우니까. 날씨 좀 추워야 돼. 들어가서 이렇게 웅크리면 따뜻함이 느껴지는 그 정도. 저기 그거는 아무도 공감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요? 이거 아무도 공감 못 해? 그리고 마찬가지로 차 의자에도 이 등받이와 엉덩이 받침대와 요 사이, 요 간극. 요 간극에 손을 넣고 또 압박감 느껴. 와, 엄청 좋다기보다 그냥 뭔가 안정감. 그게 취미는 아니고, 이게 큰 압박은 아니에요. 그냥 소소한 압박입니다. 소소한 압박. 볼펜 끝이나 빨래 집게에 괜히 손가락 끼워넣고 있던 그런 심리인가? 아, 그거 인정. 빨래집게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껴놓고 있어. 여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 손가락 마디에 있는 이 늘어나는 가죽 있죠. 여기 가죽을 여기를 찝어. 여기 찝고 이렇게 좀 있어. 그럼 아파. 그럼 떼. 그럼 또 조금 있다가 또 다시 이렇게 찝어. 또 아파. 그럼 떼. 이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이상하게 보이고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 거 인정하는데, 그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다 그래. 다 그래. 이상해 보이는 거지, 본질은 이상하지 않다. 다 그래. 좀, 이 그림만 보거나, 한 번도 안 해봤으면 이상해. 근데, 한번 해봤으면, 다 공감됩니다. 그렇구요.